아픔을 가만히 보감아. 야, 좋은데요? 좋았어, 이씨. 고마워. 고맙다고. 오늘 저랑 이제 같이 캠핑을 가게 되실 분이 캡틴 따거님이라고,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시고 우리나라 공군 대위로 5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지금 전역을 해서 세계여행을 쭉 하시다가 질병으로 한국으로 좀 들어오게 된 분인데, 같이 가평에 있는 계곡이 딸린 캠핑장으로 캠핑을 같이 하려고 지금 이동 중입니다. 제가 또 여행 유튜버로서 저 따거님 빅 팬이기 때문에 좀 살짝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사실. 소리쳐 부르지 마. 야, 용산구 여기도 오랜만이네. 지금 따거님을 만나서, 따거님도 가져가실 게 조금 있다고 하셔가지고. 불식. 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좋아서 여행하는 캡틴 따거입니다. 오늘 캐럿맨님이랑 같이 가서 갑자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도가 있네. 또 꿈을 실패다. 아, 그쵸. 아, 오늘 또 군화를. 신형 전투화를. 여행 갈 때 전투화가 짱이에요, 여러분. 뭐 식당은 어디로 가실까요? 제가 그렇게 딱히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저도 말이에요. 가다가 그냥. 가다가. 그냥 국밥집. 저 괜찮은데? 이러면서 네. 가는 거예요. 여기 따거님이랑 광일회장국 잠깐 들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또 먹으세요? 아, 또 먹는 방법이 있구나.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홍보 안 해도 장사 잘 되시는 거예요. 장사 잘 돼요. 저렇게 양을 좋아해서. 아, 맛집이다. 원래 캠핑 좋아하세요, 따거님? 캠핑장 잡아가지고 거기 가서 뭐 텐트 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차 타고 가다가 이런 데도 저녁 되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럼 그냥 저쪽에 가가지고 자는 거. 아, 그런 거. 좋아하는 노래 없으시면은 제가 저 라디오 좀 들어도 될까요? 네. 저 듣는 라디오가 있는데. 이걸 왜 켜요? 나는 부끄러워. 네, 안녕하십니까, 캡틴 따거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네. 현재 잠비아의 리빙스톤에 있습니다. 리빙스톤은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멋진 곳 이면에는 살짝 다른 면이 조금 숨어 있습니다. 다리 다쳐가지고. 제가 웬만한 거 다 챙겨와서. 이런 거? 이게 진짜 네. 맛있어. 뭐 해먹을 건가? 네? 저희 캠핑 가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건지 뭐 할지. 얘는 반찬용이에요. 뭐 먹으려면 이거 갖고 와야 돼. 아, 그래요? 얘 반찬용이에요? 네. 아, 그래요? 제가 돌려놓을게요. 얘 비싼데 근데? 비싸. 아, 비싸고 비싸게 맛있으니까. 여기서 나오신 거 아니시죠? 고기를 그냥 베이직하게 삼겹으로. 얼마나 드세요, 고기? 있는 만큼. 있는 만큼. 야, 햇빛이랑 비랑 같이 오네. 여기다가 텐트 치시죠. 저희 어차피 타프 없으니까 나무 밑에다가. 어떻게 또 색깔이 맞았네요, 따거님. 바로 고기 드실래요, 따거님? 아니면 계곡 잠깐 갔다가? 계곡 갔다 올까요? 네. 네, 저 다 챙겨 와서. 하겠다고. 네, 저 물을 좋아해가지고. 물은 좋아하는데 수영을 못한다고. 야, 계곡은 좋네 진짜. 따원이 오늘 같이 입수하십니까? 저요? 저는 수영은 할 줄 알았는데 물은 안 좋아해서. 진짜 오리발 들고 수영하는 사람 없긴 없죠, 저밖에. 아니, 수영하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요. 어우씨, 차가워. 여길 들어가겠다고? 이게 추운 게 보통 추운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옷에다가 점퍼에다가 맨투맨도 있고 안에 엄청 이렇게 막 껴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패딩 입고 있잖아요, 패딩. 이게 지금 날이 따뜻하지 않아요. 깊은 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안녕하십니까, 계곡 전문 유튜버 캐곡은 캐골캐골입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필승. 필승. 저기 한번 갔다 와! 못 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안 가죠?
내 오리발! 오리발 좀 주세요. 오리발. 하나는 떠밀려 갔나? 아, 버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한 짝이 어딨지? 한 짝 하나 우리 나 이거 보고 싶었어. 결국 못 찾았습니다. 제가 원래 다이빙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고기나 먹을 걸. 씨. 나는 나보다 무모한 사람 처음 봤어. 나도 진짜 무모하지만 옷 갈아입고 이거 유튜브로 완전 먹이시죠? 아 그러시죠. 어우 고체연료 장작 많으니까 다 넣어버려야겠다. 아 여기 진짜 풍경은 진짜 좋다. 그냥 숲속 중턱에 있는 캠핑장이라. 따가님이 열심히 구워주고 계십니다. 와 근데 타프 없이 하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 진짜로 전 오늘 차에 가서 잘 수 있어. 왜 물에 가서 주무시지? 내 아내가 잘 안 익었을 수 있어요. 안 익은 돼지고기 잘 못 먹죠? 저 안 먹죠. 아 그래요? 와 소리 와 육즙 뭐야? 핑크빛인데요, 따원이? 일단 안에는 잘 안 익었어요. 난 이 정도가 좋아. 미디엄 레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돼지 쪽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그럼 제가 따라.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비가 와서 어떻게? 아 비 네? 비가 와 올 때 온 거예요 저희가 맞춰서. 없어요? 아 없어도 돼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고기 먹고 술 한 잔 먹고 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세요? 나 이걸 와인으로? 나도 오늘 아침에 샤워 안 하고 왔는데. 근데 좀 먹는 거 좀 먹죠? 인생 뭐 있습니까? 아 아주머님 많이 시키셔가지고. 짠! 아 맞아요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와! 와 이거 대박이야 진짜. 와, 루아, 빨리. 짠. 와, 와. 형정 장난 아니죠? 형정 박살 나네. 형잘 먹어요. 네, 술 안 좋아하신답니다. 응? 술 안 좋아하신답니다. 소도주, 소도주. 아우 여기 연기. 아 왜 글로 가지? 그러니까. 일로 올래요? 어떻게 되지? 나 왜 나한테 안 오지? 이게 원래 연기가 잘생긴 사람한테 간대. 아 맞아요? 나한테. 나는 안 오더라고. 체코제님이랑 캠핑 가시면 거의 체코제님 맨날 우울이겠네 거의. 아니에요. 체코제랑 가면 나한테 오지. 그게 왜 글로 가지? 아 그래. 나 물어보신 게 있어요. 여행 유튜브 하면 힘들지 않아요? 너무 말이 포괄적이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전체적으로 수입의 불확실성, 지금 이 시기에 여행을 가는 것, 그게 후자가 좀 더 세고. 저한테는 수입의 불확실성은 아직은 저한테 멘탈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관종입니다. 관종이고 남들이 저를 봐주는 거를 되게 희열을 느껴요. 저는 관종이었어요. 어렸을 때 맨날 애기 때부터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여행을 함께 해주고 네. 내 여행을 보고 같이 즐거워한다는 게 그쵸. 되게 즐거운 일이긴 해요. 그게 단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행 유튜버들 이렇게 만나서 친해지다 보면은 참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들이 더 좋더라고요. 저도 괜찮은 놈입니다. 그런 것 같죠. 우후. 이쁘긴 하네요. 나의 가만히 안아줄
나오네. 야, 좋은데요? 좋았어, 이씨. 아, 여자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아, 잘 부르네, 노래. 노래 잘 부르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진짜 이거 좀 급작스럽긴 한데, 따고님이 기타를 칠 줄 아셔가지고, 생각보다 잘 치시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노래를 부르는 걸 좀 좋아하긴 해서, 그냥 가서, 옆 텐트, 옆 사이트 가서, 노래 불러드리고, 노래 마음에 드셨으면 술 한잔 얻어먹기. 살짝 이런 컨텐츠인데, 사랑했지만 안 올라가면 어떡하죠? 그거는 당신 문제고. 캠핑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따가님이랑 합 맞춰보니까 어우 괜찮더라고. 그림이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가서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주 한 잔 얻어먹으러 왔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가 공짜로 얻어먹을 순 없고. 아이고. 제가 대신에 노래 한 잔. 노래 한. 노래 한 잔. 한 잔이 마음에 드시면. 아니요 아니요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네. 어떻게 했더라? 진짜 처음이라. 아 좋아요 뭐 좋아요. 아, 리얼하니.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서 게스트하우스에 가면 이런 게 사실 일상이야. 어떠한 이벤트가 아니라 여기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술 한잔 하다 보면 노래 부르고 이야기하고 같이 좀 서로 대화하고 이게 일상이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들, 여행을 하는 사람들 중독이 되는 게 이런 맛인 거지. 한국에 딱 왔을 때 한국엔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같이 얘기하죠. 술 한잔 하시죠. 노래 같이 하시죠. 잠은 춥게 너무 잘 잤고. 나 재벌이라고 하는데 계곡이 너무 이쁘더라고. 한 번 더 보고 가려고. 풍경은 진짜 좋죠. 오리발을 찾긴 해야 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잠을 잘 주무시더라고요. 아, 세상 모르고 잤네. 아씨. 저희 따거님 쌩쌩해지셔서. 아, 오늘 살아났습니다. 네. 아까 무덤 속에 있다가 지금 나온 기분이에요. 잘 주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강 와가지고 잠깐 한 30분만 쉬다 가려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뭐야 어제 비 막 오더니. 어제 비가 왔으니까 날씨가 네. 좋아진 거지. 차를 한번 끓여 먹을 생각입니다. 무슨 차죠? 중국산이군요. 그렇습니다. 전통차 허수 팅윈. 허수 팅윈. 제 악센트 어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중국 전통차를 또 먹어보네. 아, 어우 좋은데요? 괜찮지? 선물을 짠. 와우. 와 탄자니아. 탄자니아가 사온 건데. 감사합니다. 야. 뭔가 내가 뭘 줄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 여행의 세계 여행 꿈을 너한테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뭘 드려야 되죠? 이번 영상 이쁘게 잘 만들어서. 보여주면 그게 선물이죠. 진심으로 응원해 주신. 오, 복도도 있네. 이야, 씨. 아, 좋다.
야경도 좋을 것 같은데. 야경 좋아. 야씨, 뷰 보세요 뷰.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 추억 같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여행 유튜버로서 들었을 때는 진짜 힘도 많이 되고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캐논맨 잘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필승!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따거님과 이제 1박 2일 여행이랄까요? 캠핑을 같이 해봤는데 이제 따거님을 처음 뵙는 건데도 저를 되게 친한 동생처럼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술 몇 잔 들어갔을 때는 좀 속 깊은 얘기도 많이 털어놓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캠핑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나서 사적인 대화가 좀 많이 오가서 어떻게 영상이 촬영이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여행 그리고 유튜버 로서 좀 뜻깊은 시간이어서 이거는 영상으로 기록하고 싶고 오늘도 제 짧지 않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여행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뿌이.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you've done is great. But your back has been feeling exhausted from all of the weight. I'll carry this burden myself. Just put me up high on a shelf. 그 시발점이 이제 구독자님들의 댓글. 내 영상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구독자 400명인데도 한 달 정도 계속 집에 쿠공에 있다가 계속 집에만 집거생활을 하니까 이게 사람이 계속 부정적으로 바뀌더라고. 그쵸. 진짜. 그래서 아 나가자. 걷자. 그게 진짜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게 저도 그랬어요. 항상 100명에서 포기할까? 300명에서 포기할까? 1000명에서 포기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영상 언제 올라와요? 영상 보여주세요. 뭐 여행 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 내가 이 영상을 올려서 뭐 10만 명, 100만 명한테 보여주고 구경을 얻는 것보다 그쵸. 내 영상을 기다려 주시는 그 저 10분, 저 100분한테 내 영상을 드리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보람찬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더라고 결국. 그래서 그럼 영상 자주 올려주세요. 아 그렇구나.